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 최민재입니다. 그전에는 여행사 일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직업 상담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사 다닐 때 해외에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시간은 또 없고, 온라인 강의를 찾다 보니까 여기 동생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문미라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의 표현이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표현하기도 되게 좋았고,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유익하게 좀 들었던 강의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한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제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 강의를 듣다가 이제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제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도 있고, 어려운 강의도 있는데, 배우고 싶은 거를 제가 골라서 유익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행사 다녔을 때 그때 많이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틈틈이 하게 되면서 출장 갔을 때 제가 이제 외국인이랑 길게 조금 더 대화를 할수 있게 됐고, 또 일상생활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더 알게 되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많아지니까 어휘력도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게 되면 야근도 하게 되고, 또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이게 또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틈틈이 시간 날때 배울 수 있는 점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짧은 그 강의보다도 또 퀄리티가 좋아서 유익하게 직장인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패키지를 지금 끊어서 듣고 있는데, 그게 가장 금액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조금씩 조금씩 끊는 것보다는 어차피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년 패키지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수강을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그 쉽지는 않고, 한번 도전을 하거나 시도하는 게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할때 그만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치면 CY 캠퍼스만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 CY 캠퍼스부터 시작을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다양한 콘텐츠랑 다양한 언어를 좀할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좀 할인 이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